아, 이거 드릴게요. 팬분들을 만나러 가는 날, 영통팬싸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머리를 밤눈금으로 묶어봤고요. 날씨에 맞는 옐로우 착장을 입었습니다. 가는 길에 김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저 약간 질릴 때까지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지나쳐간 친구들 중에 김치볶음밥, 오므라이스 등등이 있습니다. 아! 터졌어. 두 개나 터졌어! 햄, 참치, 계란. 향이 놀라지 않게 콕콕 집어 먹어줘야 됩니다. 오물오물거리다가 끝나겠구만. 아, 맛있다. 마지막 김밥을 먹어볼게요. 이 집이 또 치즈김밥이 기가 막히죠?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를 가고 있고요. 제가 어떤 음료를 마실지 맞춰보세요. 맞추시는 분들께는 자, 이거 드릴게요. 이 배너가 보이시나요? 올바 여사춘기 콘서트. 올바 여사춘기 콘서트. 홍대를 쫙 점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서울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서 뭔가 서울에서 뭐 하는 것 같아. 서울 홍보대사. 미안합니다. 근데 예전에 대만 콘서트 때 중간에 배가 고픈 거야.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옷 갈아입는 타이밍인가요? 햄버거를. 이렇게 먹고 들어갔어요, 다시. 나 진짜 깜짝 놀랐네. 그리고 나서 무대를 또 했죠. 이제 영통 팬싸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음을 가다듬고 얼마나 재밌게 대화들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영통 팬싸 때 봐요. 뭐 적어줄 거 있을까요? 괜찮겠어? 난 멈추는 법을 모르는 토끼인데. 문급돼야 되는데요. 여긴 나와? 기대 앉은 내게 인사를 하이. 역시 너가 지시라네. 이거 조금만 줄여보세요. 가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볼빨간 하춘입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갈게요. 안녕하세요, 볼빨간 한청입니다.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킬링보이스 나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신곡입니다. Love Story. 수줍게 꽃을 건네던 너에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지. I see oh you are 처음 만난 낯선 도시에서 사람들 사이에 빛이 나는 기타를 맨 멋진 소년과 사랑에 빠진 love story.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볼빨간 사춘기였습니다. 안녕. 잠시 후 킬링 보이스. 아이고. 잠시 후 킬링 보이스 볼빨간 사춘기. 괜찮아요. 네. 자, 이어서 갈게요. 자, 공. 신고신고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던 킬링 보이스를 나오게 됐습니다. 보이시나요? 인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깨알은 내 옷까지 있어. 너무 오랜만에 사람 앞에서 노래를 하잖아요. 무대처럼 하니까 꽤 재밌었어요. 나의 그 대표적인 곡들을 들려주다 보니 너무 많은 거야. 그 곡들을 이제 쭉 나열해서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가장 기분이 좋은 거는 내가 우리 팬분들이 원하던 걸 이뤄냈다! 진짜 너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러블리 소원 하나 풀었습니다. 킬링 보이스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안녕!